안녕하세요. 자기주도지원부 특수교사 김지은, 임상심리사 김상희입니다. 거주시설로 찾아가는 스누들렌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겠습니다. 스누들렌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심리적 방역으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과정에 대한 의미 있는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우리 김지은 선생님이 거주시설의 작은 방에 찾아가서 스누들렌 이동식 광섬유를 설치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이 사업은 서울 정책 사업의 일환으로 거주시설이나 자립생활 주택 당사자분들에게 복지관 서비스 및 지원 계획을 연계하여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의 방향은 지역사회 재가 및 탈시설 당사자를 잘 지원하도록 지역의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허브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재가 및 탈시설 당사자를 잘 지원하고 거주시설 당사자의 지역사회 접촉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복지관이나 지역사회 내에서 참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동과 이동이 불편하다면 거주시설에 방문하여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 사업의 방향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복지관의 보통의 삶 실천이라는 미션과 서울형 복지 모델을 실천하고 지원하는 복지관이라는 비전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복지관이라는 실천 전략과도 잘 맞닿아 있는 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면서 보통의 삶, 일상의 삶을 잘 누릴 수 있도록 당사자의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설 거주 이용자분들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서 복지관에 와서 스누들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면서 저희들의 많은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거주시설에 계신 분이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이동 검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지면서 물리적 고립이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져 정신적으로 겪는 불안장애, 우울감 등을 일컫는 신조어까지 생겼는데요. 바로 코로나 우울 혹은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서는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 10명 중 2명이 중증 이상의 불안 위험군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통계센터에서 실시한 코로나19 팬데믹이 미국인에게 끼친 영향이라는 조사 응답자 중에 34%가 우울 또는 불안 위험에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특히 중증의 장애인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누들렌에 대해서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스누들렌은 다양한 감각 경험을 통한 신체적, 심리적 안정 프로그램으로 1970년대 네덜란드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스누즈와 도즈라는 영어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상상의 단어 스누들렌이 시작된 계기가 현재의 코로나 시대의 고민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중증의 장애인이 시설이나 가정에서만 머물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외부 활동을 나가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과정에서 바로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 편안함을 주는 감각 활동을 통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편안한 이완을 하여 심리 안정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네, 사진은 우리 복지관에 있는 상설 스누들렌실 사진입니다. 보통 자연이나 정원, 공원 같은 실외로 나가서 우리는 편안함을 찾고 안정과 휴식을 취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인 조건에 의해서 실외로 나가지 못하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상설 스누젤렌실은 기온이나 날씨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도 항상 적절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사진에서 스누젤렌을 아주 편안한 분위기가 나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상설 스누젤렌의 장점이라면 이용자의 상태에 맞추어서 기기의 색깔과 다양한 소도구를 사용하여 가장 적합하고 편안하게 분위기를 꾸미고 감각적인 자극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파나 쿠션, 담요를 사용하여 편안한 자세에서 이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진에 스누젤렌 수레차 사진 나와 있는데요. 상설 스누젤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움직임에 심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동이 가능한 스누젤렌 수레차를 직접 끌고 가서 스누젤렌을 제공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싼 비용이 드는 상설 스누젤렌실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이 없을 때 초기 설비 장비로 사용되거나 병실이나 개인 방과 같은 공간에서도 스누젤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찾아가는 스누젤렌에서는 이 수레차에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좀더 간편하게 작은 박스에 스누젤렌 기기를 담아서 거주시설로 찾아가서 스누젤렌을 시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시도했는지 우리 김지연 선생님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 사진은 찾아가는 스누젤렌을 실시하기 위해서 금방 말씀하신 기계나 도구로 꾸며지기 이전의 방인데요. 먼저 작은 창문이 있고 에어컨이 있는 방입니다. 어른 3명 정도가 누우면 적절한 정도의 크기의 방이었고요. 원래 스누젤렌은 빛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흰색의 공간에서 많이 실시를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연두빛의 방도 안정감을 제공하기에는 괜찮은 방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공간의 크기를 고려하여 가져간 최소한의 기기와 도구를 사용하여 리빙박스에 담아갔고 본격적으로 스누젤렌 기기와 도구를 사용해서 꾸며진 방의 사진입니다. 먼저 창문은 천으로 가리고 색광판을 사용하여 창문 쪽으로 비춰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스페이스 프로젝트를 한쪽 벽에 비춰줘서 고정을 시켜주었고요. 레이저 트와일라이트를 천장과 벽 방향으로 쏘아주어서 우주의 별빛 효과를 내기도 하고 좀더 방이 가득 차 보이도록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는 바닥용 감성줄과 시폰천, 마사지공으로 마사지 활동을 위해 준비해 놓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완 활동 시에는 음악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데 이동용 카세트를 준비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최소한의 기계와 도구를 사용해서 스누젤렌의 기기의 방으로 환경을 구조화했고 찾아가는 스누젤렌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은 활동 사진인데요. 이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의 연령 분포를 보면 25에서 50까지이고 또 체중증 발달 장애인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3명, 4명씩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스누젤렌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자그마한 공간이어서 저는 좀더 가까운 거리에서 참여자분들의 시선이나 표정, 몸짓 등을 좀더 제가 빨리 읽을 수가 있었고요. 지금 어떤 느낌을 느끼시는지, 기분 상태는 어떤지, 편안하신지, 불안한지, 집중을 잘 하고 계시는지, 이런 점들을 좀더잘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활동을 진행하는 동반자인 저 자신도 참여자분들과 좀더 상호작용을 밀도 있게 할 수가 있어서
참여자분들께 더 잘 집중해서 제가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사진은 이제 활동이 끝난 다음 이완을 하는 시간의 사진입니다. 이때 음악은 마틴 분트럭의 숲에서라는 음악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참여자분들이 좀 더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도록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쿠션, 소파, 담요 등을 사용하지만 이 시간에는 평소에 사용했던 베개나 이불들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사진이 조금 어두워서 느낌이 잘 전달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보시면 얼굴 표정에서 매우 편안하고 평온한 상태로 쉬면서 이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정말 편안한 표정으로 쉬고 계신데요. 네, 어떤 결과 있는지 볼까요? 네, 스누젤렌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효과성이나 이제 긍정적인 피드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찾아가는 스누젤렌을 실시했을 때 참여자분들이 이 방에 많이 들어오고 싶어 하셨고 들어와서 머무는 것도 좋아해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고민들이 많이 사라지는 듯한 위안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스누젤렌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참여자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를 하기에는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한 분은 스누젤렌 방에 입실을 했다가 도중에 계속 나가시려고 하는 참여자분이 있었는데 평소 좋아하시는 노래 활동이나 사진을 활용해서 주의력을 높이고 머무르는 시간도 늘어나는 변화를 보이셨습니다. 또 다른 참여자분은 평소에 쉽게 몸의 긴장을 풀기 어렵시고 경직된 자세로 앉아있거나 눕기도 거부하는 참여자가 계셨는데요. 스스로 경직된 자세를 풀고 이완 시간에 누워서 이완 시간을 끝까지 보내는 놀라운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은 도전적 행동도 보이시면서 종이에 집착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은 스누젤렌 활동을 좋아하셨고 스누젤렌 방에 들어오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저가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해보자 라고 해서 활동에 참여를 하셨는데 활동에 참여하는 동안 너무 즐거워하셨고 갖고 온 종이도 옆쪽에다가 두고 활동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그런 태도의 변화까지 보이셨고 그뿐만 아니라 도전적 행동 또한 스누젤렌 시간에는 전혀 보이시지 않았고 이완 시간에는 본인 스스로 자세와 자리를 잡으시고 편안하게 이완하시는 그런 모습 또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앞서에 언급해 주신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답답함이나 정서적인 불안감 그리고 무력감 그리고 우울감 이런 것들이 스누젤렌을 하는 동안에 다소 긴장도 풀리시고 안정감이나 편안함을 찾아가면서 스누젤렌 활동이 끝난 다음에 미소를 보여주시거나 환하게 웃는 얼굴 표정을 보여주시거나 차분한 목소리가 되면서 내가 지금 굉장히 만족스럽다라는 감정 상태까지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의 피드백으로 표현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저희가 직접 경험을 했었는데요. 그게 담당자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피드백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찾아가는 스누젤렌을 하고 돌아와서 거주시설의 담당자분과 방금 말씀드렸던 도전적 행동을 보였던 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 안부 연락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좀 짧게 편집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도전적 행동으로 참여자분도 힘들어하셨고 스누젤렌 활동에 참여를 해야 하는지 선생님도 많이 고민을 하셨는데 다행히 스누젤렌 활동도 잘 하시고
그 활동이 끝난 다음에 시설에서도 기분이 좋은 상태가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스누젤렌에 대해 시설 종사자분과 간단하게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나 활동이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활동의 하나로 스누젤렌 경험을 하게 되어서 되게 좋았다고 하셨고, 또한 거주 환경이라는 당사자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에서 스누젤렌 활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당사자분들이 좀 더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지면서 충족감을 만족할 수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안한 상태가 활동이 끝난 다음에도 지속성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누젤렌이 당사자분들에게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 우울에서 스누젤렌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에도 거리 두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담과 스트레스가 굉장히 과중되면서 정신 건강에까지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심리 안정 프로그램인 스누젤렌이 중증의 장애인과 그 돌봄 제공자에게 심리적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누젤렌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가 설치된 스누젤렌실을 갖추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최소한의 공간과 기기, 소독구를 사용하고 당사자에 대한 사람 중심 생각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이라는 스누젤렌의 목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돌봄 제공자에게도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스누젤렌이 심리적 방역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코로나19 시대에 앞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높은 비용의 고가의 장비로 완벽하게 세팅된 스누젤렌 공간보다는 함께하는 동반자가 당사자를 중심에 두고 사람 중심의 생각에서 출발하여 스누젤렌을 하는 동안 동반자와 참여자 간의 상호작용, 소통, 공감, 교감이 잘 이루어졌을 때 스누젤렌의 최종 목적인 이완, 안정감, 편안함에 잘 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편안함이 당사자의 일상적인 생활과 삶 전반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스누젤렌이라는 심리적 방역을 통해서 거주시설에 계시는 당사자분들도 일상생활 안에서 코로나19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의미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노력하고 싶은 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체중증 장애인과 종사자의 정신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으로 스누젤렌에 대한 관심이 많이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고가의 장비와 공간 설치에 대한 부담감이 매우 많았는데요. 그러나 이번에 이렇게 함께 해본 찾아가는 스누젤렌을 통해서 스누젤렌을 확산하고 보편화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노력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관은 국제 스누젤렌 협회의 한국 지부로서 스누젤렌 전문 요원 교육을 통해 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 10월 중순에는 스누젤렌 기본 과정인 모듈 1, 2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에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스누젤렌을 하면서 코로나 우울에서 정신 건강을 지켜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다음 발표는
유은일 부서장의 그룹홈 고령장애인의 지역사회 삶 지원을 위한 사람 중심 계획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